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등정에 성공하고 하산 중 실종된 김홍빈 대장의 분향소가 광주에 차려졌습니다. 분향소에는 김 대장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산에서 밤을 지새고 구조를 요청했던 그의 마지막 음성도 공개됐습니다.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형님. 장애인으로는 첫 히말라야 14좌 등정에 성공한 김홍빈 대장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19일 새벽 5시 55분 국내 동료에게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. 장비와 구조대원, 무전기를 요청한 김 대장. 극한의 상황에서 밤을 지샌 김 대장의 구조 요청은 동료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음성으로 남았습니다. 그래요, 알겠습니다. 조금만 더 견뎌요. 오케이. 수색이 이어졌지만 김 대장은 발견되지 못했고 가족들은 김 대장의 생전 뜻에 따라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수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. 산악인장으로 치러진 분향소엔 아직 김 대장을 떠나보낼 수 없는 가족들의 울음이 가득했습니다. 거기서 동료들하고 즐겁게 살아. 영원이라도 행복했으면 동료들은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 맥킨리를 단독으로 오르던 중 열 손가락과 손목을 잃었지만 재기에 성공해 장애인 최초로 7대륙 최고봉 히말라야 14좌에 오른 김 대장을 불굴의 산악인으로 기억합니다. 1%의 도전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을 하는 그런 정신이었고, 또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었습니다. 정부는 그의 업적을 기려 김 대장을 체육훈장으로 최고 예우인 청룡장에 추서했습니다. 또 광주시와 함께 김 대장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관 건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기념관 설립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분들과 같이 김홍비 대장님의 발자취와 그분의 업적을 보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누군가의 용기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면 도전을 이어가겠다던 김홍빈 대장. 김 대장의 장례 절차는 영결식이 엄수되는 오는 8일까지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이어집니다.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.